자, 렛츠 기리! 자파 기리! 람보르 기리! 아우디야! 아, 아우디구나. 이거 아우디야! 아, 아우디구나. 아우디야. 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압구정 시골집 형님이 하시는 여기 히피스 카페로 왔는데요. 한 번씩 다 둘러보고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기입니다.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여기가 압구정 시골집이야.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가 홍보차 왔는데요. 간단하게 걸으면서 차량 소개도 해주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 버거 30초 안에 먹게 하시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네.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좀 편하게 차량을 좀 즐길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바로 4개월 만에 여기 땅을 발견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바로 이전을 했고요. 아, 그래도 바로 또 하셨네요. 네, 지금은 히피스라는 이름으로 네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사용하던 그 모임 이름이에요. 아, 뭐 피치스 뭐 따라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발톱에 때도 안 되고요, 사실은. 네, 지금 히피스라는 뜻이 있나요? 탈중앙화 같은? 탈중앙화? 코인 같은. 아, 코인 네, 같은?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한번 둘러보면서 네네. 차량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요 차량. 네, 요 차량은 박정희 대통령이 타던 차를 네. 30년 만에 제가 창고에서 사와가지고 가지고 올 때 당시에는 되게 쓰레기였어요. 시동도 안 걸리고 내부도 안 돼 있고 외부 도장도 다 부셔져서 부식돼서 요걸 한 달가량 정비 공장에 맡겨가지고 한 달 정도? 황금 도색부터 네. 최고급으로 다시 복원을 한 차량이고요. 요거는 추후에 여기 지금 뒷면을 다 뜯어놨어요. 네네. 여기다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시면 이렇게 포토존 그냥 포토존으로 아 이렇게 네, 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정치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연인분들이 오면은 요 리무진이랑 네, 막 웨딩카 여기 지금 다들 일부러 이렇게 달아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포토존 하시라고. 왜냐면 아... 자동차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연인들끼리 오기가 조금 그래요. 아... 내 남자가 남자친구가 야 저 자동차 카페 생겼대 가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친새끼 아니야?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거 보면은 웨딩카 사실 평생에 한 번 타나요? 두 번 탈 수도 있죠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한번 타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네네네. 이야 금연까지 24시간 돌아오더라고요. 와 장난 아닌데 진짜? 네, 여기 음악도 원래 나오는데 네, 요것도 음악에 따라서 또, 네. 여기 뭐 USB 되는 건가요? 네, 여기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아, 좋네요. 추후에 여기 노래방 장치까지 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노래도 부르실 수 있게끔 아, 그러니까요. 축소기다, 조명이 아, 여성분들이 좀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런 네. 것들, 그리고 귀여운 차들을 많이 넣었었고 실내 공간은 완벽히 여성분들의 취향을 맞추는 걸로 지금 공사가 한 50% 진행돼 있어요. 아, 아직 지금 100% 가오픈이에요 지금. 아, 네. 가오픈이구나. 이 차량은 닛산 휘가로라는 차량이라 실내가 네. 진짜 이뻐요. 이게 어, 진짜 네. 예전에 네. 이효리 선생님이 타시던 이효리 선생님 네,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포토존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즐길 수 있게끔 그런 거에 좀 만족을 시켰어요. 와. 남자친구가 오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와서 더 좋아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자라고 해서 맞아요. 만들어진 게 히피스라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소원을 쓰는 소원카예요. 소원카.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좀 네, 손 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적을 수 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포토존 네네네. 같은 거 하시라고 이런 소품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죠. 아, 역시 센스 있으시다. 아, 감사합니다. 이 차량은 영화 마야광에 나왔던 마야광 맞아요. 네, 와. 그 송강호가 베드나 꼬시려고 아, 뚜껑 깔고 예, 그 지금 뚜껑이 닫혀져 있는데 네네네. 열면은 진짜 이쁘고요. 그 다음에 CF 얼마 전 김혜수 씨가 네. CF에 타고 나왔다는 그 차량이 1963년식 임팔라 차량이에요. 63년 네, 임팔라 60년 된 차량. 네. 엔진 미션을 다 복원했고 네네. 외부 내부를 다 복원을 해서 실제로 제가 스트레스 풀 때 한 번씩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오, 운행이 가능한 차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차량들도 그런 걸 어떻게 탈 수 있는지 바로바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아 문을 좀 살살 닫아주셨습니다. 우리 그 블랙호크 다운이나 영화에 보면은 미국은 황비 근데
우리가 보는 그 영화에서 봤던 험비하고는 다를 거예요. 네. 요게 86년도까지 미군에서 사용됐던 네. 미군 작전 차량이고. 작전 차량. 네, 그래서 제가 86년도 차량을 이거를 가지고 와서 번호판을 달고 잘 고쳐서 130km까지 네. 타고 다닙니다. 네. 요거는 미쪼우카라는 회사에서 만든 91년식 차량인데. 미쪼우카. 본네트만 빼고 전부 다 FRP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수제작차이기 때문에. 아, 수제작. 네, 그 외관을 다 직접 수제작을 꾸며가지고 만든 차량이에요. 이런 차량이 들어와도 허가가 나거나 아니면 예전에 제가 그 등록이 된 차량을 사왔기 때문에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들은 기행이 되고 전부 다 번호판을 달고 달릴 수 있습니다. 역시. 뭐 슈퍼카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하니까 많이 보셨으니까 이 정도만 네. 설명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관심 많으신 네. 분들 오셔가지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카페고. 아, 이거 뭐 타봐도 돼? 만져봐도 돼? 아, 좀,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러실 거면 오지 마세요. 아,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타보고 과감하게 네. 내리고 그리고 사진 많이 찍으셔서 히피스, 샵 히피스, 샵 네. 대전 카페 뭐 태그를 대전, 많이 걸어서? 네, 태그 많이 걸어가지고 좀 올려주시고요. 네, 홍보 많이. 블로거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네.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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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잘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잘 되면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2,000평, 3,000평대로 더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오. 저는 뭐 여기서 계속 몇 년을 머무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땅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차들을 더 늘려서 더 이전을 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모터쇼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모터쇼도 매년 자선 모터쇼로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 개인이 그러니까요. 주최하는 자선 모터쇼. 전국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모터쇼는 유일무이하게 아, 대전 모터쇼가 있기 때문에 이제 5회 때 오셔야 돼요. 4회는 끝났습니다. 5회는 언제쯤 안 해요? 올해는 내년 코로나가 좀 풀리면 여름 네. 때는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름쯤에. 네. 어, 앞으로의 뭐 계획과 미래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인생 살아봐야 100살까지밖에 못 사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때려 죽여도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인생은 압구정 시골집처럼. 맞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계 도전은 계속됩니다!